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어제 떠나고 나온 케이크입니다. 입니다. 이모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어머니가 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산천에는 실로 기우거져 푸르름을 더하고 있는 이때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봄에 심은 씨앗들이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하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여보, 옆에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했고 거짓과 위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저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혜를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있는 만물이 왕성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왕성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8.5초 전교인 여보, 행복 수련회인데요. 행복이라고 넣어주세요. 행복 수련회에 276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성도의 자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련회, 행복 수련회라고 꼭 적어주세요. 기도하세요. 행복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 전교인 행복 수련회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드리세요. 기도의 충만, 사랑의 충만, 전도의 충만, 봉사의 충만, 섬김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이 6월을 맞이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상처가 생각나지만 더 이상 이 땅에 동족 산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화합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의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넘치는 봉사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항상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6월 30일 주일 예배 기도문이었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좋은 기도문처럼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기도합니다. 여보, 행복 수련회라고, 전교인 행복 수련회라고 좀 해주세요. 기도드리세요. 네, 제가 행복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보,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목금토. 네, 목금토 이렇게 8월 1일부터 3일까지 행복 전교인 행복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보, 목금토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도 여름 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밖에 쪽문인데 쪽문으로 나무가 비치네요.
종문 사이로 비치는 울창한 나무처럼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네, 어제 미주리에 올린 거 영상 사랑해 주셔서 제가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하고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미주리에 영상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밖에는 성냥의 여름 장맛비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도 성령의 단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